저는 나이 17세고 이름 김장건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 그냥 뭐 씨름 조금 까짝까짝한 것 같다가 좀 여기선 까부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만의 이제 벽을 좀 배운 사람한테서 한번 넘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이 좀 있죠. 중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막 담배도 피고 겉멋 들고 이제 그러잖아요. 저 똑같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결국 이제 은팔찌 차고 들어갔다가 나온 순간부터 다시는 들어가기 말아야겠다 하고 정신을 차린 것 같았는데 또 들어갈 뻔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친구들은 어머니가 없다는 걸로 놀리는데 안 좋은 방법으로 친구들에게 이제 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살짝 이제 그 심을 과시하는 뭐 그런 양아치? 깡패? 그런 분류라서 이제 그거를 또 선생님들은 아 얘는 그냥 깡패 자식이 맞구나 피는 못 속인다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그거에 대해서 좀 방황하는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가 이제 좀 피지컬이 좋단 말이에요. 아빠 키가 190좀 넘나? 그 정도에 이제 더 쉬만해가지고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자란 말이에요. 갑자기 술 처먹고 나서 이제 한 70병 먹었나? 그 뒤로 이제 한 이틀 뒤에 술 꼬라가지고 또 오더니 이제 저한테 야, 너 때문에 내가 교도소에서 22년 동안 살았어 이러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이제 심하진 않고 그냥 땜빵 몇 번 난 것밖에 없어요 그냥. 그럼 학교 안 간다고 아빠가 비비탄 총 개머리판 갔다가 이제 제 대가리 찐 것도 기억나죠. 이제 학교 도덕 시간에 배우면은 부모님이 이제 좀 한가하실 때 부모님 일 좀 도와드려라 이러잖아요. 저는 그걸 배운 대로 똑같이 하려했거든요. 근데 아빠 딱 들어오더니 이제 뺨따고 딱 때리면서 남자가 돈이 없지 가옥 없어 이러면서 뭔 설거지냐고 하면서 뺨따고 하는데 마지막 제일 억울한데 알코올 중독자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빠가 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나왔어요. 근데 그러다가 엄마가 이제 아빠랑 살아야 되잖아요. 같이 살다가 엄마랑 아빠가 한번 심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그냥 집안 이렇게 쳐가지고 앉아있으면서 술 처먹고 아빠는 이제 다른 그 씨발 젊은 년 나랑 이제 한 12살 차이밖에 안 나는 년을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때 아빠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그때 이제 저기 있는 이제 벤치프레스 그 봉 갔다가 한대 치고 싶은데 그러질 못했죠. 그냥 아 아빠 말이 다 맞는구나 이런 줄 알았죠. 전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가 가장 나쁜 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그런 식으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가장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장례식장 앉았는데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가장 나쁜 년이니까 아 잘 되셨네 이런 생각만 했거든요. 살짝 폐륜아예요. 근데 아빠가 가장 아빠가 나쁜 새끼란 걸 알았을 때 이제 아 씨발 년이 날 세련을 시켜? 아, 나와봐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 아빠랑 한번 싸울 뻔하다가 중재 너무 심해가지고 못 싸웠어요. 근데 뭐 이길 자신도 없었고 그때도 아버지하고 따로 살게 됐어 어쩌다 보니까 이제 어쩌다 그냥 쉽게 말하면 가출이죠.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어린 몸에 혼자서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혼자 살지만 일단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설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와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아 이게 사람을 불평등하게 만드네 세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그게 박혀 있어가지고 더욱더 이제 방황하는 시간이 더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이 뭐 살짝 건들면 이제 야수처럼 달려들고 그랬죠. 친구들하고 밖에서 이제 담배나 찍찍 피면서 공원에서 이제 와사존이나 튕기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길거리 파이터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죠. 그냥 일단 강한 힘하고 버틸 수 있는 깡따구 하고 그 사람은 내가 무조건 죽인다듯이 하는 야만함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닌 진짜 룰이 있고 그 룰을 따라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죠. 나의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가장 배우고 싶은 거요? 나도 이만큼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좀 막고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그래도 제가 가장 배우고 싶은 거는 도덕이란 걸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일단은 이긴다, 진다 그런 거를 저는 연연하지 않고 무조건 배운다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는 25세, 이름은 김준현이라고 합니다. 그냥 최선 다해서 그냥 도전 받아주고 힘든 역경도 다 이겨내고 좀 기분 좋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다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가 상당히 좀 길었어요. 왜냐면 사연이 좀 긴 친구가 왔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사실 제가 어렸을 때의 어떤 환경이 거의 비슷하게 살아왔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뭐 좀 가정사를 좀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버지가 가끔씩 집에 올 때면 그냥 이유 없는 어떤 뭐냐 가정폭력을 많이 당했죠. 이유 없이 많이 맞았었고 그리고 아버지를 되게 미워했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참 많이 외롭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한편으로 좀 마음이 짠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많이 방황했을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황들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저 친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예전에는 방황을 하고 뭐 소년원도 가고 여러 가지의 어떤 복잡한 신경 속에서 살았지만 그 이게 아마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보다 크고 강한 사람은 세상에 많고 차고 넘친다는 것을 오늘 좀 제대로 좀 배워놓고 과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맞고 많이 느끼고 그럼으로써 자기가 아, 내 자신이 아직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러기 위해서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스파링에서 보시죠. 우주라, 와사전 대장. 그렇지. 오 좋아. 오 좋아. 오 이. 야, 부동산 되게 잘한다. 오케이. 오. 긴장해야 돼. 파워가 있어. 와사전은 체력 담배 잘해야 돼. 그렇지. 체력 좀 빠지면 안 돼. 비모 앞에 봐. 저거 30kg 적어. 준비해. 박스. 오 좋아. 오 체력 있어, 체력 있어. 대박, 대박. 못해야 돼. 그라운드 없어. 와사전 눈 떠. 봐야 돼. 미치, 넘겨. 아, 그래도 빠지네. 오케이. 오, 잘 버텼어. 우와, 좋아. 괜찮아? 1라운드 반복이에요. 어? 1라운드 반복이에요. 이거 반복이야? 좋았어. 유레디? 야, 박스! 2라운드! 와사전 좋았어, 지금까지. 굉장히 채찍 맞았어, 지금 빤다 맞았어. 네. 그런 거 좋아. 아주 좋아. 너 준비 실수 좋다. 너 뭐라도 잘 될 거야.
운동짓거리 많아. 너 잘 될 거다. 앞에 봐야지, 앞에 봐야지. 어, 버팅 조심해. 머리로 부딪히는 거. 안녕하세요. 자꾸 얼굴 대지 한 방에 간다. 진짜 세게 때리면. 아니요. 이쪽 나도 이쪽. 예. 어, 가. 바디 맞춰. 아. 힘들다. 보여줘, 보여줘! 에이, 어이게! 에이! 에이, 에이! 진짜 빡세게 보여줘. 야, 빠이! 그렇지, 가도 올려. 가도 올려야지. 얼굴, 얼굴 맞는 것보다 가도 위에 맞는 게 나아. 들어봐, 들어봐. 바디 차라리 바디로 다운 시킨 게 나. 아유. 아, 미치니까 아프네. 안 배운 거 치고 고등학생 치고 되게 네가 짱이다, 야. 대장이다. 잘하는 편이다. 快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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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快
나 준비해. 나 10초 시작. 어디 봐. 그렇지, 중구도 싸운 것처럼 해봐. 중구도 싸운 것처럼 해봐. 자, 어때? 해보니까 오늘요? 누가 K웨어 근데 네, 씹는 것도 있는 건데 복박관이 제대로 맞고 왼쪽 쳤거든요? 근데 이게 간땡이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잠시만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 간땡이가 배 밖으로 튀어나온 거였나 하고 살짝 후회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저한테는 갇힌 경험 아니었나 싶어요. 처음에 아까 로브랄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그때 다리 힘 풀렸는데 그때 좀 살짝 열이 받아가지고 다리로 좀 바디를 많이 맞아서 좀 KO 하고 싶은데 아까 로브를 맞았는데 다리 힘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 뜻대로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네가 17세 전까지는 많은 사고를 치고 소년원도 갔다 오고 했지만은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이제는 나가서 싸움을 하면 안 돼. 그렇죠. 이제 이제는 이제 사고를 치면은 돈도 많이 물어내야 되고 네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내가 똑같이 옛날에 관장님 받았던 용돈을 너한테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알았지? 네. 잘 돼서 꼭 찾아와. 잘 돼서요? 그때는 이제 5만원짜리 이제 그 참여권 이제 싹 갖다 줘야죠. 감사합니다. 그래. 앞으로요? 제 나이가 이제 17살이면은 어느 정도 미래를 생각해놓은 다음에 학교를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친구들 다 중졸 했을 때 저는 중졸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중졸을 딴 다음에 다른 자격증 하나 따고 지금 알바하고 있는 카페에서 더 좋은 직장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저 스스로 혼자서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또 한 다음에 다른 제 또래 친구들보다 더 먼저 졸업을 해가지고 더 밝은